두 번째로 급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견 급제, 즉 십신 한눈에 보기 두 번째 시간 급제. 급제, 재물을 강탈하다. 뜻입니다. 급제의 뜻이 재물을 강탈하다. 즉 일간의 재물을 빼앗아감. 일간이라는 건 주인공, 차기. 차기죠. 일간. 년, 월, 일. 세 번째 일간. 즉 오늘 지금 오늘 태어나신 분은 오늘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재물을 빼앗아감. 안 좋지 않습니까? 자기 재물을 빼앗아가니까. 적 재물의 누출의 의미가 바로 급제랍니다. 관계는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 즉, 가로 열고 갑목 기지로만 을목이다. 갑목은 양목이죠. 을목은 음목이고. 그래서 관계는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름. 가로 열고 갑목 기준 을목 가로 닫고. 별명은 폐재충마. 네,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족 인간관계는 남녀 공이 형제 자매 친구 가로 열고 경쟁자 가로 닫고. 적 급제의 특징 키워드 자주성, 경계심, 비교할 수 있는 천간, 신금, 천간의 경금은 양금, 신금은 음금. 그래서 급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천간이 신금이랍니다. 긍정적인 면이 발현됐을 때는 경쟁심, 큰 성취, 관성의 공격을 막아내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큰 성취를 이룬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발현되었을 때는 내 몫을 빼앗아감 가로 열고 시기 그리고 질투 가로 닫고. 내 재물을 노리는 적들에 의해 정당한 몫을 뺏김. 다음은 십신 한눈에 보기. 예, 식신에 들어가겠습니다. 식신. 예, 십신 한눈에 보기. 식신. 네. 식신에 관해서 특징 등등 나오죠?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신 한눈에 보기 세 번째입니다. 예, 비견 급제, 다음은 식신 상관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십신 한눈에 보기 세 번째 식신. 즉 식신이라는 것은 먹는 심, 즉 먹을 식, 예, 기신신 해서, 예, 정신신, 먹는 힘, 타고난 식복이 있음, 식신에 대한 뜻입니다. 식신, 타고난 식복이 있음, 안락한 삶의 기반이 됨. 그러니 식신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간이 생해주는 게, 음양이 같은 게 식신인데요. 그 식신을 일지에 깔면, 일간 밑에 지지에 깔면은, 예, 식복을 타고 났다는 얘기입니다. 식복을 타고 났다. 아, 저 사람은 참 식복이 있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생해주는 음양이 같은 지지, 밑에, 예, 일간 밑에 지지, 천간 지지라고 그러죠. 하늘, 땅.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반려자, 평생 동행하는 반려자, 짝이 될 수 있는 이 식신을 깔고 되면 음양이 같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데 일간이 생해주는 것. 그걸, 예, 식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지에 이렇게 식신, 복을 타고 나신 분들은 식복을 타고 났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다. 식복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먹을 복. 사람이 먹해서 모든 일을 하잖아요. 먹는 것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론은 버킨감이라고. 예, 여러분이 생각해서 모든 것 먹해서 활동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안 먹으면 죽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고 또 먹해서. 먹는 재미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제 물론 예, 좀 더 깊이 나가면은 자기 성취, 원하는 거 성취하면 그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겠지만은, 그거는 일순간이지만, 먹는 것은 평생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고, 또 먹는 것이 재밌는. 예, 모든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먹는 걸 기결이 된다고. 예, 먹기 위해서 일하고, 또 살기 위해서 먹고. 그런데 그게 그건 그건데요. 그래서 식복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일간, 주인공인 자기, 바로 밑에, 예, 생해주는 음양이 같은 그런 생애주는 그걸 식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신을 깔고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걸 깔고 되는 거 아니죠.
꼭 깔고 태어난 그런 일주가 있어요. 그걸 천간과 지지를 합해서 일주라고 하죠. 년, 월, 일, 이 세 번째 일주에 그 식신이 예, 깔려 있으면은 식복을 타고 태어났다고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식신, 먹는 힘, 타고난 식복이 있음, 안락한 삶의 기반이 됨. 그러니까 식복이 있으니까, 식복이 있으니까 안락한 삶이 자동으로 보장되잖아요. 굉장히 큰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관계는 일간이, 즉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간이 생하는 오행, 일간이 생하는, 그래, 자기 주인공이 생하는 오행, 즉 음양이 같음, 음과 양이 같아. 그리고 간목 기준으면, 간목 기준 하면은 병화, 간목이 양간이죠. 그리고 을, 이제 병화가 양화죠. 그래서 목생화, 바로 이게 식신이라는 겁니다. 음양이 같으니까. 예, 간목, 양목, 병화, 양목. 그런데 간목, 일간이, 간목이, 간목을 가정한다면, 예, 일간이 간목이다 하면은 식신이 병화다. 그러게 목생화, 음양이 같고 또 일간이 생해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예, 그렇다 해서, 예,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간목 기념은 병화. 그리고 별명은 천주수성. 즉, 어제 말씀드린 천주는 하늘의 부엌. 그리고 수성은 장수, 장수, 목숨수, 예, 오래 산다는 얘기죠. 가족, 인간 관계는 남, 남자는 손자, 가로 열고, 남자, 가로 닫고, 물음표로 되어 있네요. 사이, 가로, 아, 물음표. 그리고 장모, 물음표. 그리고 여자일 경우는 자식, 자녀의 양육, 손 아래 사람. 이렇게 가족, 인간 관계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식신의 특징. 식신의 특징 키워드는 호기심, 그리고 창의력, 창의력. 비교할 수 있는 천간은 임수, 임수. 식신에 비교할 수 있는 천간은 임수랍니다. 임수는 양수죠. 천간의 아홉 번째, 임수. 그리고 긍정적인 면이 발현되었을 때, 긍정적인 면이 발현되었을 때, 그래, 세상은 음과 양이듯이 예스 말고는 노, 예스 노 말고는 그 중간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발현되었을 때는 건강한 활동력, 가로 열고 식복, 가로 닫고, 궁리와 탐구심, 창의력이 돋보임.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면이 발현되었을 때는 게으름, 무의미한 공상. 예, 부정, 그러니까 식신 내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부정, 식신의 부정적인 면이 발현되었을 때는 게으르고 무의미한 공상, 쓸데없는 잡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 식신의 긍정적인 면이 발현되었을 때는 건강한 활동력, 가로 열고 식복, 가로 닫고, 궁리와 탐구심, 궁리, 연구, 탐구심, 창의력이 돋보임. 이상 식신에 관해서, 네, 식신 하늘의 보기 급제와 식신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예, 잊지 마세요. 네이버 검색창 킹크삭 들어오십시오. 예, 킹크삭 치시면은 양말의 모든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